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IPO 슈퍼위크, 과연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볼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 이제부터 덩치 큰 기업들이 청약과 상장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정확히 또 어떤 일정들 기다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가총액 공모가 기준으로 10조 이상 기업들이 네. 연이어서 그렇죠. 이 청약을 하고 상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잘 없었거든요. 맞아요. 말 그대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까지 이어졌다면 정말 역대급의 역대급일 네.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도 있고요. 또 크래프톤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눈독을 들여야 되는 네. 슈퍼 위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26일, 27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이제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이 있고요. 그리고 29일, 30일, 이번 주 후반에는 HK이노엔, 네.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아, 그 기업이야. 이렇게 하실 만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수요 예측을 하게 되는데, 내일까지 수요 예측을 끝내고, 다음 주 2일, 3일, 이 공모주 청약을 받는 크래프톤. 네. 네. 원래는 이제 4일, 5일 이어지는 기업이 카카오페이였는데 그렇죠. 아쉽게 좀 떨어져 나간 거 상당히 또 아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다음 주에는 또 이 롯데렌탈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떨어져 나간 그 자리를 또 롯데렌탈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슈퍼위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좀 중소형 공모주들도 상당히 또 역량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말 그대로 공모주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 주, 다음 주 정말 말 그대로 핫 슈퍼위크입니다. 정말 바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지금 카카오뱅크에 투자자들이 네.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청약에 좀 특징적인 게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뱅크 하반기 최대로 봐야 되겠죠. 네. 물론 크래프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래프톤은 공모가 때문에 조금 휘청거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카카오뱅크는 공모가가 3만 9천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카카오뱅크 카뱅 잡기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 그대로 뭐 기간의 수요 예측만 보더라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일반 물량도 정말 이 경쟁률이 역대급으로 치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3위인데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금융대장주는 지금 KB금융, 신한금융이에요. 그런데 이 카카오뱅크가 일단 시가총액이 한 18조, 19조 되니까 여기 한 15%, 17%만 올라가면 대장주가 됩니다. 그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은행이 대장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청약 증거금은 청약 금액의 50%만 이제 이 납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네. 이제 이전과는 달라지. 이제는 우리가 청약하는 데 있어서 균등 배정과 SKI 테크놀로지 때부터 균등 배정과 이제 비례 배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례 배정은 그동안 청약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것이고 균등 배정은 아 그러면 이 소액 금액으로 청약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최소 청약 규모가 10주입니다. 네. 10주니까 10주의 금액의 절반 그래봐야 3만 9천 원 10주의 절반 그래봐야 한 19만 4천 5백 원이거든요. 이것만 납부를 하셔도 최소 한 주는 가져갈 수 있는 균등 배정. 그러니까 전체 일반 배정 물량 중에서 절반은 균등 배정이고 또 절반은 비례 배정입니다. 그 금액 액수에 따라서. 그런데 이 균등 배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어느 증권사를 노려볼까 이렇게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물량이 많은 쪽으로 쏠려가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SKI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도 오히려 경쟁률이 낮은 이 주관사 또 배정하는 이 증권사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쪽으로 가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배정받기는 더 낫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 그러면 그렇죠. 뭐 현대차증권이나 네. 그쪽을 노려보는 게 그러니까요.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네.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이것도 네. 상당히 베네핏이죠. 네, 우리 네. 소액 주주분들은 이런 팁을 한번 좀 가져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대기업, 큰 대어들 말고도 사실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반에 있는 HK이너엔이에요. 네. 무슨 기업이지? 생뚱맞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전문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또 화장품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고 실제 공모가 기준대로 청약이 완료되고 나면은 시가총액 1조가 넘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가총액 1조가 넘는다는 것은 유력 제약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유력 제약 기업이 어디 됩니까? 유한양행도 있죠. 종근당하고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건데 자, 이 이야기 하시면 깜짝 놀랍니다. 자,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K-CAP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인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네. 자, 이제 나갑니다. 네. 컨디션. 네. 알겠네요. 헛개수. 네, 헛개수. 이 히트 상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남성분들은, 우리 남성 투자자분들은, 그 기업이야? 이렇게 깜짝 놀라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공모가도 아주 높은 편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시총 기준으로 하면은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1조 원 넘으니까 유력 제약 기업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카뱅, 크래프톤 여기에 온 신경이 쏠려 계시겠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뭐 청약 물량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만큼 주후반에 있는 29일, 30일에 있는 바로 이 기업 HK이노엔도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아까 계속 안타깝다라고 말했던 네. 카카오페이가 사실 이제 9월로 연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여기를 두고 사실은 이런 대어들의 후광 효과를 노렸던 기업들도 그러니까요. 아차 싶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카카오페이가 왜 연기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 연달아서 2일, 3일은 크래프톤, 그다음에 4일, 5일은 또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롯데렌탈 이어졌으면 이건 역대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이 금융당국이 가만히 안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금융위원회에서 너무 공모가가 높다, 조정해라. 네. 증권 신청 이제 정정서를 제출해야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일 내에, 시간 내에 이번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뤄진 것이 일단 4, 4분기로 미뤄졌습니다. 그런 만큼 4, 4분기에 최대어는 카페, 네. 카카오페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진행자께서도 아시죠? 소셜 커머스의 강자 티몬, 티켓몬스터. 네. 티켓몬스터도 하반기에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또 공모주 청약시장이 상당히 뜨겁게 달구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경영진 교체가 좀 있었었어요. 이게 이제 최근 이커머스나 키커머스 이런 뭐 커머스 쪽에 좀 변화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반기 이 공모주 청약이 이제 철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지금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뱅크뿐 아니라 저희가 알려드린 HK이노엔까지 다양한 기업들 앞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도 눈여겨보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슈퍼 IPO 위크가 시작됩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상장을 앞둔 종목들의 관련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콜마입니다. 이번 주 청약을 앞둔 HK이노웬의 최대 주주인데요. HK이노웬은 CJ제일자당에서 이후 2018년 한국 콜마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사명이 HK이노웬으로 변경됐습니다. HK이노웬 주요 제품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신약인 K-CAP, 그리고 숙취해소음료 컨디션, 헛개수 등인데요. 이 중 K-CAP이 그동안 수익성 개선을 이끌어왔습니다. K-CAP은 국내 제30호 신약으로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2개월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효자 제품인데요. 이러한 HK이노웬은 최근 3년간 매출 연평균 33.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18년 6.6%에서 2020년에는 14.5%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백신 산업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사업도 전략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대 주주 한국콜마가 5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는 지분율이 42%로 낮아진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상장 전에 기대감 반영해 나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 진입하는 세 번째 기업 한컴라이프케어 최대 주주입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소방과 방위산업, 유관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안전장비 업체인데요. 2017년 한글과 컴퓨터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50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있고요. 국내 공기호흡기 시장 점유율 96%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자연재해나 산업재해가 일어남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개인 안전장비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선과 화학 등 각종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산업용 방독면 등의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드론을 활용한 재난 안전 서비스 시범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가 4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 성장과 함께 이 종목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SK렌터카입니다. 이 종목은 롯데렌탈 관련주인데요. 앞선 두 종목처럼 최대 주주는 당연히 아니겠고요. 렌탈 업체 내에서 롯데렌탈이 시장 점유율 1위, SK렌터카가 2위를 차지하면서 롯데렌탈 상장의 반사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비싼 가치로 상장된다면 이 종목의 기업 가치도 덩달아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롯데렌탈이 전국 기준 보유 차량 대수가 23만여 대로 1위, SK렌터카가 20만여 대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두 회사는 녹색 채권을 활용한 전기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 렌터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전기차 영역에서 맞붙는 모습인데요. 롯데렌탈이 재무를 강화한 IPO라는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면 SK렌터카는 인프라 확대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까지 SK렌터카는 제주도에 국내 최대 규모 전기차 전용단지 SK렌터카 EV파크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과연 두 기업이 미래 전기차 렌터카 시장에서는 어떠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나갈지 앞으로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상장을 앞둔 종목들의 관련주를 확인해보셨습니다. 네, 상장을 할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부터 뭐 다양한 관련 종목들 함께 수혜를 받을 종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뭐 슈퍼위크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네.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알짜배기 중소형 기업들도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공모주 청약을 끝내고 이제 상장하게 되면은 금융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이거 주목해 네.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2일, 3일 청약에 들어가는 크래프톤. 뭐 공모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네. 배틀그라운드 무시할 그렇죠. 수가 없거든요. 이 배그, 게다가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배그, 뉴 스테이트 새 버전이 나오게 되면 더 기대감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수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게임 회사의 특징이 메타버스 쪽으로도 진출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만큼 크래프톤이 게임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앞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게 너무 대형 공모주만 기대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중소형 알짜 공모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바로 이제 한컴 라이프 케어와 같이 안전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상당히 1위에 가까운 정도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엠노, 그러니까 SCM, 그러니까 공급망 관리를 하는 이런 솔루션 자체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엠노도 곧 이제 공모주 청약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의 기업이 플래티어입니다. B2B 솔루션 쪽에도 상당히 디지털 우리가 플랫폼 만드는데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특히 저는 좀 주목을 해볼 기업이 롯데렌탈이다. 네. 롯데렌탈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모르게 자신의 위치에서 확고한 위치를 지금 그럼요. 하고 있는 그런 알짜배기들까지 좀 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IPO 시장이 너무 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상장하는 기업들 보면 예전만큼은 못한 느낌이거든요.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카카오뱅크는 좋을 거예요. 네,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공모주 청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청약 열기도 이제 고조되고 또 개인 유동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카카오뱅크는 카뱅은 뭐 나쁠 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가 따상이냐 따따상이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랬죠. 그다음에
이 SK바이오팜도 따상 따따상 했습니다. 그런데 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따상 기대했지만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는 누가 많이 물량을 가지고 있느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의무 보유 비율은 13%밖에 안 되니까 첫날부터 굉장히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상장하자마자. 그런 점도 좀 눈여겨보신다면 공모 상장 기업의 옥석 구분도 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최근에 전략 중에 하나는 투자자분들이 실제 공모 조청에 가면 마음만 달아요. 수많은 내가 그냥 한 천만 원, 이천만 원 넣었는데 몇 주 못 받아. 그러니까 너무 아쉬우신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일단 청약 단계에는 좀 주춤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일단 시장이 상장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때 오히려 파고드는 것이 더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투자는 청약 단계, 또 상장 단계, 상장 이후에 등가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등장하는 그 시기까지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슈퍼위크를 앞두고 상장 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청약, 공모 때 그 흥행도 중요하겠지만 상장 이후의 흐름까지도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